이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원죄 타락 또 예수님 오셔서 대속 구원 이거로 되는 내용이 이게 사실은 뭐 사도신경에 보면 이제 동정녀에 대한 거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올라서 부활한 거 믿어라. 그리고 재림에서 심판하는 거 믿어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 사도신경 예수님이 하신 건 아니죠. 사도신경이 그 컨스탄틴 있을 때에 기독교 이제 말이 너무 복잡한 거안 되니까 앞으로 예수님을 신으로 보고 그렇게 믿고 살아라. 자꾸 인간으로 보고 뭐 영지주의자들 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중세에 이걸 통일해서 가기 위해서는 이제 가야 된다. 우리나라도 그러죠. 어느 그 운동권으로 했던 변호사님께서 자기는 박정희 때 싸우던 사람인데 박정희를 충분히 이해하고 존경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시절 중세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심판이란 단어가 죽은 후 혹은 다시 재림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 땅을 중심으로 한 그런 거고 죽은 사람은 저기 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해석도 약간은 좀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 이 스펠링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 아우구스티노라는 이제 주교가 이 원죄론이라는 논리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아주 신학에 대단한 역할을 하신 분이죠. 이 타락 대속 구원의 논리를 만들었는데 그때 원죄라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에 의한 구원은 안 된다. 이렇게 복잡한 사람이 구원 되겠느냐? 그때 이제 그 펠라지오라는 사람은 또 약간의 그 세례요한 같이 영지주의 쪽에 섰던 것 같습니다만은 인간의 구원이 그 전적으로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이제 아우구스티스의 논리였죠. 그냐 아니면 인간의 공로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자기가 의인이 되면 구원이 되는가에 대한 이제 논쟁에서 아우구스티노스는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티노는 이거 인간이 못한다. 구원이라는 저 천당의 이야기는 신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대속 조건 믿음이라는 것이 갔는데. 이 아우구스티노는 이제 그 창조 설화가 있었죠. 그것은 이제 요한복음에 로마서에 나오는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이렇게 모든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의 죽음이 미치게 되었다 한그 내용의 이야기들 뭐몇 가지 더 있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하와의 죄, 인간의 정욕 이게 뭐 이건 이제 아마 그 해석이 조금 복잡한 겁니다. 그것이 그 대대로 되는 그것은 이것이 이어지고 이렇게 가는 걸로 봐서 이것은 원죄라는 그 특성이 있는 것 같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같은 분을 보내주셔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신이 이 땅에 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으로 이제 정리를 딱한 거죠. 원죄가 있고 타락을 했는데 우리로서 구원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아들이 와서 대속의 피를 하고 그걸 믿으면 그 조건으로 구원된다라는 이제 논리를 만들었고 이 논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오면서 신학의 핵심이 됐지만 사실 지금 많은 밀레니엄 시대에서 이것에 대한 믿음에 많은 흔들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길, 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구원의 길에 보면 펠라지오와 아우구스티노의 전쟁에 인간의 노력에서 구원, 천당, 행복이 있느냐. 우리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와 천당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조금 구체적이지 못하니까 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어쨌든 행복해질 수 있느냐. 뭐 복잡한 천당 얘기를 떠나서 행복해질 수 있냐. 왜냐하면 저는 지금 요즘 이 세상에 보는 많은 것들이 천당에 굉장히 가까워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먹는 것도 뭐 의료도 뭐 아직 많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옛날 사람이 생각하면 지금을 천당이라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세상 상상이나 했을까. 이렇게 보면은 천당이 추상적인 천당이라기보다는 어떻게 그이 펠라지오 쪽의 내용도 우리가 조금은 수긍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인데 이렇게 그 과거에서 내려왔던 신학적인 것의 그 원죄론, 구원론, 믿음 부활, 심판론에 대한 거를 마치 지금 그이 공학도의 생각에서는 그 지동설, 천동설의 갈릴레오 시절처럼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건 뭐제 개인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이 소위 그 물리적으로 측정되지 않은 믿음, 공학에서 항상 측정이 돼야 됩니다. 존재를 규명하기 위해서, 뭐 존재를 할 수 없다는 얘기 또 이제 양적하게 곧바로 나오지만, 이 추상적인 구원, 형이상적인 천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이 밀레니엄 시대의 얘기가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저는 이 부분을 그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지금 팔라우라고 팔라우라는 그 나라에 다녀왔습니다. 여기 가서 정말 천진난만한 애들을 보면서 그 작은 나라에서 먹을 게 풍부하기도 하고 크게 그 생에 대해서 그 챌린지가 없는 나라를 조금 더 여기 믿음과 희망이 있고 더 사랑을 하면 천국이 될 것 같아서 여기 이제 이 사진을 올려봤습니다만, 저는 이제 천국에 사는 사람의 마음 속에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한 사랑의 실천, 그 하늘의 의라는 것을 담고 이 살게 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처럼 생각하신 예수님, 베드로에게도 이제 너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내 친구니라 한 것처럼 그런 생각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떨까 해서 실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제 회사에 있는 직원들도 이렇게 노력하면서 지금 한 2, 3년 뭐 아직도 굉장히 부족하고 요만한 레벨이지만 거기서 많은 것을 느끼면서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살다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 예수님의 말씀을 늘 대화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가면서 여기가 천국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